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아, 제가 말이죠, 지금 뮤직비디오 현장에나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 2010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나타난다고 해서 이번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계의 중심 4.Cuz. 밤새면서 연습하는 그런 모습 보고 와 정말 열정적이다. 저런 친구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될 정도로 정말 노력하는 모습 봐서 응원해 주러 왔습니다. 진짜 집에서 국내 최초지 않을까요? 선수 최고예요, 최고. 아, 국내 최초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뭐 가요계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랑 친한 은지원 씨, 뭐 MC 형 씨, 이성기 씨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아이돌이 좀 대세인 것 같고 그 아이돌 속에서도 요즘에는 뭐 실력 있고 가창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F.Cuz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 정말 이 벽이 높은 아이돌 그 세계에서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물들이 왜 인물들이 너무 개성들이 있고 네 명 다 그리고 요즘 나온 아이들 보면 기본적으로 멤버 구성이 한 6명, 7명 뭐 이렇게 많은 좀 인원들이 나오는데 네 명으로 승부한다는 건 그만큼 1인당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8명, 7명이면 조금씩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 명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그런 본인들의 능력이나 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걸 다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먹자 근데 맛있어. 싸게 먹으면 안 돼. 먹고 가. 네, 하다가 F.Cuz 동생들 그동안 뭐 아저씨가 될 수 있겠지 삼촌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한 만큼 너희들의 그 열정적이었고 땀 흘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그 지난 시간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무대에서 너희들이 준비했던 모든 끼와 재능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를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아. 긴장하지 말고 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F.Cuz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화이팅하고 무대가 내가 연습했던 연습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수하기 바랄게. 알았지? 형도 항상 응원할게. 우리 F.Cuz 화이팅! 좋아. 오케이. Never 개인기를 고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F.Cuz의 개인기 타임. 이런 거 말투 말투 막 하는 보컬을 맡는 이유가 뭐야? 아유. How much love in the game?